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부동산 공법 통용 모의사를 가지고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1회 모의사 문제풀이 하겠는데, 자, 이것 사시문항에 나와있죠? 사시문항에 나오면은 최소한도 일단 40점이 과락제에 걸리니까요. 사시문항 중 16제 이상 꼭 맞춰야 됩니다. 16개 이상 맞추면 딱 40점. 그래서 일단 과락을 면했으니까 합격의 여지는 생겨요. 예컨대 중개사법에서 점수를 100점 맞았다. 그러면 여기다 20점 빌려줄 수 있죠? 그럼 60점. 그리고도 자기가 80점 남았지 않아요? 근데 또 공시법하고 세법을 어중간에 공부해서 거기서도 딱 40점 나왔다. 그러면 또 거기다 20점 빌려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도 60점. 여기 이제 자기 빌려준 것 빼고 60점이니까 딱 합격해 나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전략적으로 잘 세워가지고 자기가 어떤 과목에 자신 있는가. 자신 있으면 그 과목에 좀 많이 시간을 투자해서 점수를 많이 얻어야 돼요, 전략적으로. 알겠죠? 그렇게 해야 남은 기간 한 50일 남았는데 금방 50일 돼버립니다. 추석 이렇게 껴가지고 금방, 시간 금방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모두 다 최선을 다하되 시간 관리도 중요해요. 그리고 어떻게든 40점 이상은 맞아야 되니까 이것은 꼭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했는데 15개 맞았다. 그러면 올해 2차는 꽝이죠. 아무 필요 없어요. 시험은 냉정하니까. 냉정하니까. 그래, 지금 1회 모세를 보았는데 점수가 32.5 나왔다. 근데 32.5 나왔다. 이거 합격할 수 있어요. 그분이 반생해서 남은 기간 동안 일주일에 3개씩 올리자. 노력, 피난 노력해야 되겠죠. 피난 노력. 그래서 3개 이상 올리면, 올리면 금방 점수 올라갑니다. 아니면 일주일에 2개씩 올려도 돼요. 2개씩. 일주일에. 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오늘 공법 모의고사 시험 보러 오셨다. 그러면 자, 날새기를 해서라도 국토개법을 하나 파갖고 와야 돼요. 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도 하나 파가지고 와서 여기서 12문제 나오니까 여기서 나오면 이번 시험에서 1회 시험은 다 맞춰버려야겠다. 이렇게 어떻게든 다 맞춰야겠다. 실수로 한 개, 두 개 틀려도 내가 자존심 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야 되지 뒤집박죽 해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하나 더 추가해서 이번에 주택법 하나 더 추가해서 또 파버리자. 여기서 나오면 7개 나오는데 다 맞춰버려야겠다. 모의사에서는. 모의사에서 다 맞춘다 해도 본시험에서는 한두 개도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응? 두리뭉실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거 이번 팠죠. 또 이번에 팠죠. 그래서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야겠다. 뭐 건축을 하든가 도시개발 한다든가 농지법 한다. 이렇게 추가해서 점진적으로 나가면 됩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민법도 마찬가지. 민법도 내가 1, 2차 동시에 하는데 민법 내가 물권편은 왠지 나하고 좀 친해. 물권편은 나하고 좀 뭔가 좀 뭐가 통해. 그러면 물건 파는 거예요. 그리고 민사특별법, 주임법 내가 관심 많아. 주택, 상가인데 관심 많아. 그러면 관심 많은 법을 일단 파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면 다 맞춰버려야겠다. 이렇게. 8례까지 싸겠어. 그렇게 해야만이 바로 올해 가볍게 합격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자, 그리고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점수를 올리면 돼요. 이번 시험에서 뭐 25점 나와도 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 자, 참고하시고. 그리고 참 말씀드리면 모의사 보셔가지고 얻었던 점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기 점수 얻었다. 그러면 거기서 얼마를 빼면 본 시험에서 얻을 수 있는 점수를 할 수 있냐? 25점 빼야 돼. 거품이 껴있거든. 그래서 자기가 얻었던 점수, 오, 이거 괜찮네? 이렇게 하면 큰 낭패, 낭패. 그래서 본 시험은 고난도 문제, 중급 학급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의사에는 고난도 문제 없어요. 왜? 그거 문제 풀다 시간 다 낭비하니까 그런 문제 아닙니다. 근데 본 시험은 냉정해서 상급, 중급, 하급 딱 나눠서 내거든요. 30%, 40%, 30% 이렇게 해서 딱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본 시험에서는 25점 빼야 자기 실력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어떤 모의사, 전국에 있는 어떤 모의사 갖다 봐도 똑같아. 제가 다 알고 있거든. 그 모의사 출제하는 선생님도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수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딱 25점 빼면 돼. 알겠죠? 그렇게야만이 자기 실력을 정확하게 체크하면서 시험장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공법 개정된 거 있지 않습니까? 개정된 내용을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최근에 8월까지 개정된 것을 싹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추려서 오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오늘 대게 돌아가셔서 한번 싹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일단 시간 되면 같이 빠른 속도로 한번 체크하겠어요. 문제 풀이하고. 자, 그러면 바로 문제 풀이를 들어가겠는데, 문제 풀이를 들어가기 앞서서 정답을 먼저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죠. 그래서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죠. 1번 준비됐죠? 3, 2번 2, 3번 1, 4번 1, 5번 2, 6번 2, 7번 1, 8번 2, 9번 1, 10번 5, 11번 2, 12번 3, 13번 4, 14번 2, 15번 2, 16번 5, 17번 1, 18번 3, 19번 4, 20번 4, 21번 3, 22번 3, 23번 1, 24번 2, 25번 4, 26번 3, 27번 2, 28번 3, 29번 4, 30번 2, 31번 4, 32번 4, 33번 5, 34번 2, 35번 1, 36번 3, 37번 2, 38번 5, 39번 5, 40번 4 이상입니다. 자, 다 체크했죠? 자, 과락 면했으면 잘하신 거예요. 과락 면했으면 잘하신 것이고, 설령 과락 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 더 중요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바로 그건 실력으로 이렇게 쌓입니다. 그리고 뇌에 바로 축적돼서 본 시험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건강 잘 챙기시면서 박차를 가해서 우리 꼭 합격증을 손에
지길 바라면서 문제 드립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바로 들어가죠. 1번은 우리 기본서 25쪽부터 34쪽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국토개법상 광역 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3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이때 지정했다 또 한번 보세요. 지정. 지정했다 떠넘치고 누가 지정합니까? 두 명만 지정할 수 있죠. 국도, 국토교통부장하고 도지사. 그래서 두 명만 지정한다 이렇게 딱 이해하시고. 그래 이때 국토교통부장을 지정하게 될 때는 두 개 이상의 시도, 둘 이상의 바로 둘 이상 시도를 묶어서 여기가 서울특별시, 또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있다. 여기 같은 생활권이니까 지금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딱 한 묶음으로 지금 광역계획권 지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둘 이상의 시도를 대상으로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고, 도후 관악역 내에 있다 지정한다. 그런데 여기에 충청남도가 있다. 충청남도 천안시가 있다. 아산시가 있다. 홍성군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도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한번 지정됐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광역계획권 지정했던 게 실효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번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실효기는 없어요. 이렇게 지정을 했던 국토교통부장관 지정할 때게 여기 봐보세요. 여기다 지정할 때는 시도사 의견을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내 심의를 꼭 거쳐서 지정을 해가지고 이네들한테 지정했다라고 통보해줘요. 통보하면 이네들 바로 시도사가 만나가지고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게 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해 들어가죠. 이때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면 3년 이내 바로 수립해서 왔습니다라고 승인신청에 들어가야 되죠. 만약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수립을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 지정은 실효기준이 없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그거 또 여기 봐보세요. 여기 도사가 아까 천안시, 아산시, 홍성을 다 지냈다 그러면 이네들한테 알려줍니다. 이 도의사가 지정할 때도 미리 이네들 의견 들어보거든요. 또 관계 행정기관 장관 의견도 들어보고, 의견 듣고 나서 도산하에 있는 지방도시내 있어요. 지방도시내 지도의 심의를 거쳐서 바로 지정해서 통보를 해줘요. 지정했다라고 통보가 가요. 그러면 이네들 세 명이 또 뭉쳐요. 그래서 같이 이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을 달성해 나갈 수 있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가죠. 광역도시계획 내에는 이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방향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잖아요. 이런 방향하는 내용을 이 시장 또는 군수 이 세 명이 만나가지고 협의해서 수립합니다. 수립했다면 3년에 수립해서 왔습니다. 승인 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 3년에 승인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권역의 지정이 실효된 게 아니고 지정했던 도의사 네가 수립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법에서. 그래서 지정 실효는 없기 때문에 3번은 틀렸습니다. 그래 그 3년이 된 날 다음날에 광역계획권 지정은 효력인다. 그거 날려버려요. 그 3년이 된 날 다음날에 광역계획권 지정은 효력인다. 그 말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도지사가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그리고 도시사가 수립해야, 지가 지정해가지고 지가 수립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 권역의 지정은 실효기준이 없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3번 틀렸다. 1번. 자, 1번은 이 여러 가지 행정계획의 체계적 유치를 하셔야 되죠. 자, 국토계법상 국가계획하고 그 여기 1번 옆에 다 써놓으세요. 국가계획 있고, 그 다음에 광역 도시계획 있고, 그 다음에 도시 군 계획 있다. 군 계획 있는데 이것은 다시 두 가지로 굽는다. 도시 군 기본계하고 도시 군가로 구분된다.
이 표는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그래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이계,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상이기이기 때문에 하이계를 수립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상이계 수립된 인식이라면 상이계 부합돼야 되고, 만약 하이계의 내용이 상이계의 내용과 다르면 상이계의 내용을 우선한다. 이런 그 표를 머릿속에다 정리하면 되겠죠. 1번 맞았어요. 2번 바로 맞고요. 두 명만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 도의사가 마지막에 광역개권을 지정할 수 있다. 그때 지정할 때는 인재표에 있는 둘 이상의 특광, 특특시군으로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묶어서 지정할 수 있고, 4번 이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 수립 때는 그 광역권을 지정했던 도의사님한테 승인받는다. 맞고, 4, 5번 이 시장 군수란 자가 광역도시계를 수립하던, 여기에서 이제 이네들이 수립한다. 광역도시계 수립할 때는 절차가 이르죠. 먼저 현지 조사 들어가죠. 이걸 기초설하죠. 기초조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지 필수적이다 이거 하시고, 조사 측량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때 봐보세요. 조사에서 얻었던 여러 가지 기초조사 정보 체계, 이거 구축에서 운영해야 되죠. 구축에서 운영하고 몇 년마다 변동사항을 다시 입력해서 관리해야 됩니까? 5년마다. 이거 꼭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초사 끝나고 나서 공청에 반드시 열죠. 공청에서 누구 의견 듣습니까? 주민하고 관계 전무 의견 듣습니다. 타당할 때는 바로 반영하고 쓸모없는 소리는 반영해 줄 필요가 없다. 이때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 개최 일시 목적 장소를 미리 일간신문에다가 바로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서 알려주고,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면 공청회 개최 장소에 주민과 관계 전문가 참석할 건데, 그때 그네들 바로 참석해서 공청회를 개최해 나갈 때에 누가 주재하는가? 수립권자가 직접 주재한다. 그럼 틀리고, 수립권자가 지명한 사람이 와서 주재를 한다. 이 광역개권에서 한가운데 딱 광역청회 개최 장소 정해가지고 한번 개최해도 되지만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수개의 권역으로 구분 개최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 돼요. 그 다음에 공청회 끝나면 바로 그 지역에 바로 지역의회 의견 듣죠. 여기 시의회, 시의회, 군의회 이렇게 의견 듣고, 여기는 시도, 시도의회 의견 듣죠. 그리고 여기 도에는 시군이 많이 포함돼요. 경기도 31개 시군인데 그때 시군마다 지역적 특성이 다르니까 시장수 의견도 듣나 그랬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네, 시도의회라든가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의견을 청취하고 시군에서는 시군의회 의견 청취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의견 청취할 때 며칠 이내 내들 의견 지시하냐, 30일 내 의견 지시한다. 그 다음에 수립했다. 수립해가지고 그거 아까 수립권자 중 이네들은 바로 도의사한테 승인신청하죠. 그래서 도의사가 승인신청을 받았다. 그때는 승인을 해주기 전에 미리 바로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걸치고, 협의 요청을 받았던 그 기관장은 30일 의견이시, 협의가 끝나면 지방도시는 심의 걸쳐서 승인 후 바로 송부해주면 시장 군수가 다시 받아서 공고하고 열람시켜서 마무리. 열람은 30일 이상 시키면 끝. 이렇게 돼 있죠. 만약 그 수립했던 자가 여기 시도사였다면 시도사는 국토교통부장한테 바로 승인신청하죠. 도사가 국토교통부장이 승인신청을 받았다 그때 승인을 해주기 전에 역시 국토교통부장은 중앙행정경화장을 협의하고 협의청을 받은 자는 30일 의견시 중앙도시군의 심거에서 승인 후 송부해주면 시도사 받아서 공고 열람시킬 것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내용은 바로 이 정책계획서인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똑같다 이렇게 하시죠. 변경할 때도 똑같다. 수립조치하고 변경할 때 똑같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맞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기준 없고 수립단위 기간 기준도 없다. 이런 광역도시계획은 바로 우리 일반 국민들 아무런 구속계획 없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행정쟁송 대상 아니다. 여기까지 좀 생각하세요. 자, 2번. 2번은 36조부터 42조에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틀린 그렇게 되어 있죠. 답은 2번이었는데 너무 쉬웠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몇 명이냐? 6명뿐이 없죠. 여기 이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 군, 기본 계획은 바로 여기 도시하고 군에서 만든 계획이죠. 여기 보세요. 도시 하면 몇 가지 행정구역을 내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좋았어. 다섯 개가 떠올라야 돼. 그래, 이 도시에서 만들면 명칭을 도시 기본계획, 군 측에서 만들면 군 기본계획. 이때 도시가 뭐냐?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8도에 있는 시, 여기서 만들면 명칭을 도시 기본계획. 이때 군은 광역시 돼 있는 군을 말한다. 8도에 있는 군을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광역시 돼 군은 의미하지 않는다. 지한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 특광, 특특, 시, 군, 후, 관악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그리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건 종합계획, 종합계획. 그쵸? 종합계획이니까, 서울특별시 종합계획이니까 서울특별시 한 개만 만들죠. 한 개. 세종시가 있다 그러면 세종시도 하나 만들어요. 종합계획이니까. 종합계획으로서 무슨 계획 수립 후 지침서가 되냐? 여기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 후 지침서가 되죠. 그래서 이 정책을 제시하면 정책 하나하나 바로 받아들여서 구현해서 집행해서 구체화시켜서 결정하는 것이 관리계획이죠. 관리계획으로서 용용용 기사집을 만들어서 딱 결정해서 그 도시의 공간을 확정해 나갑니다. 이때 이 도시 군기본계획 봐보세요. 이제 의의를 정확하게 넣었다면 도시 군기본 수립권자 누구냐 그러면 종합대장만 수립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갖다 장만 갖다 들이대면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만 수립권자다 그랬죠.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요. 그래, 국토교통부장은 절대 수립권자 아니다. 국토교통부장은 수립 기준을 정해서 주는 자지 수립권자는 아니다. 이유 불문하고 절대 안 된다. 여기에서 이제 보세요. 이 친구들 자기 관악구에 대하여 이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 도시는 이런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이 계획을 세워봤는데 여기 보십시오. 그 정책 내용 중에 우리 도시에서 옆에 있는 시군까지 좀 도로 같은 기반수 연결문제를 구상할 수 있잖아요. 정책적으로. 그럴 때는 인접 시군의 관악구역 전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미리 그쪽 장과 협의는 꼭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정리하시고 이때 이네들이 수립했다면 여기 앞에 있는 4명 이네들은 광역자치단체장이거든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장은 지네들 지역에서 수립했다 그 내용을 변경했다 그러면 스스로 확정하지 국토교통부장한테 가서 승인받은다 그럼 틀려버려요. 알겠죠? 승인 안 받고 스스로 확정. 근데 여기 8도에 있는 시장과 군수는 수립을 했던 변경했던 바로 스스로 확장하지 못하고 승인받아야 된다. 누구한테 가서 맞느냐? 바로 누구? 도지사. 이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그래. 그래서 2번 틀린 거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수립한 도시 군 기본계획은 승인 자체가 없다. 그래서 승인은 국장이 한다. 틀렸죠? 국장이 하고 날려버려야 돼. 스스로 확장한다 그래야 돼. 스스로 확장한다. 누가 수립하고 변경할 때는 승인받느냐? 시장 군수가 수립 변경할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 그래서 후반으로 맞고 전반으로 틀린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아까 했던 거 통과하고 중요하지만 2번도 자, 이것은 여기 봐봐요. 이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는요. 여기 수립 절차. 수립 절차는 아까 광역 도시계 수립 절차와 큰 줄기는 대동소이에요. 큰 줄기. 아까 광역 도시계 그랬죠. 이것도 똑같아. 기, 공, 의, 수, 협, 심, 그 다음에 공, 열 이렇게 돼요. 그래, 기초사 꼭 해야 돼. 이때 기초사하고 공청의 개최 규정은 광역 도시계획 수립할 때 규정했던 그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거든. 그래서 기초사 필수적이다. 공청도 필수적이고 주민과 관계처 모의를 꼭 돼야 한다. 알겠죠? 자, 이때 기초조사의 경우는요. 바로 이 광역 도시계 수립에 따른 기초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데 다만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기초조사 할 때는 이 기본계획이 그 각각 도시에서 만들 관리계획에 지침을 내려준 계획이니까 지침 잘못 내려주면 그 지침을 수용했던 관리계획으로 무슨 개발 장소를 결정한다. 도로 만들 장소를 결정한다. 주거를 결정한다. 그랬더니 그 산사태 우리가 있고 토지 적성상 엉망인데 집안이 안 좋고 그런데 그따 주거율을 결정해버린다. 도로 부지를 만들어야 결정한다. 지침에 대해. 그러면 안 되니까
기본 계획을 만들 때, 기초사 할 때는요, 야, 미리 토지 적상평가도 포함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토지 기초사 할 때는 토지 적상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지혜 취약성분석도 포함해서 기초사 해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다만, 오늘 도시 군기본계 위반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몇 년에 이게 이루어졌다면 그 자료 그 활용하면 되니까, 기초사 할 때 이걸 생략할 수 있냐? 5년 이내.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딱 지나가야 돼요. 키포인트가. 다 들어가고 있죠? 지나가고 있죠? 머리에서 쑥 이렇게 지나가야 돼, 이렇게. 그래야, 오, 그래, 맞아, 이렇게 하면서.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청회 필수로 해서 누구 있느냐? 주민과 관계청보가 들어야 한다. 타당 반영? 타당하지 않아. 걸러버린다. 의견 청취, 여기 의견 청 의회를 말하죠? 의회는, 여기 봐봐요. 이것도 잘 아셔야 돼. 특별시장에 수립할 때는 누가 의견 듣냐? 서울특별시에 25명의 자치구청장이 있고 그 구에 구의회가 있는데 구의회 절대 의견 듣는 거 아니다. 특별시장은 특별시, 광시장은 광시. 이해되죠? 그래? 그래, 여기 봐봐요. 여기요. 저기 저 수원시장, 뭐 창원시장, 천안시장, 전주시장 이런 분들이 자기 시에서 수립한다 그때는 도의회 의견 듣는다. 그럼 틀려버려. 시의회, 군수는 군의회 이렇게. 아무튼 이네들과 그비 같은 그 의회다 이렇게. 그걸 꼭 알아주시고. 그래서 여기는 구의회가 나오면 안 된다. 도의회 안 나온다 절대. 그 다음에 수립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스스로 확장한 4명은 협의 걸치고 심의 걸쳐서 확정하고 4명 특강 특허 스스로 공고하고 일람시키죠. 그 다음에 도의사에게 시장소가 승인 청하면 도의사가 승인 내주기는 협심해서 승인 후 송부해주면 송부받았던 시장소 공고하고 일람시킵니다. 30일 이상 일람시키면 말이죠. 이런 기본 계획은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반영해야 되냐? 5년마다 이렇게 머릿속에 지나야 되고, 이 기본 계획도 역시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이 기본 계획을 여기 보세요. 여기 4명은 자기 도시가 계획적인 도시가 되도록 반드시 수립해야 돼. 4명 특강 특특. 그런데 여기 시군 팔도돼 있는 시군의 경우는 원칙은 수립해서 계획도시 계획군이 되도록 해야 되지만, 이때 이 시하고 군이 전 국토 중 여기가 수도권이다. 수도권 뜻 알죠? 서울특별시 인천하고 경계되어 있는 31개 시군 있잖아요. 31개 시군. 수도권에 있는 시군은 계획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구수와 무관하게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비수도권 중에서도 광역시가 있죠? 광역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뭐, 대구광역시, 강주광역시가 있는데,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군도 계획도시 계획군이 되도록 인구수와 무관하게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수도권도 아니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는 나홀로 있는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일 때는 기본계획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관할구역 A시가 있고 B군이 있는데 또 여기 무슨 군인데 이 관할구역 전부 관할구역 전부 관할구역 전부를 광역구로 탁 묶어가지고 광역 도시를 수립했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각각 시, 시, 군에서 만들 수 있는 기본계획에 따 집어넣어야 할 내용을 여기다 다 집어넣었다. 그래, 관할구역 전부 대하여 광역 도시기 수립되어 있는 시, 군으로서 광역 도시기 내용에 따 기본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광역 도시기 수립되어 있는 시군이면 각각의 시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그럼 이제 이 기본계획 나름대로 큰 줄기는 잡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본계획의 경우는 바로 수립 시 지역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수록 포괄적으로 계략적으로 수립할지 구체적이고 상세 수립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문제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문제 3번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43조부터 63조까지 있는데, 자, 국토개법상 도시군관리 위반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이 틀렸다 했는데 1번은 4분의 3이 아니라 5분의 4입니다. 5분의 4. 그래, 이 수치는 꼭 암기하셔야 되죠. 그 내용 암기해야 되는데, 자, 우리 주민하고 이해 관계자들, 이네들이 도시군관리계 위반권자에게 위반 좀 해주세요라고 제안서 낼 수 있죠. 이때 제안할 때 이것저것 다 내는 거 아니다. 딱 네 가지만 법에서 사용한다. 이것 네 가지 뭐냐? 암기라고 그랬죠? 기, 지, 산, 대체. 이게 머릿속에 안 나오면은 어떻게 맞추겠어요? 이것부터 모르면. 그렇죠?
이 네 가지만 제한할 수 있다. 키가 뭔데? 오,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이다. 이렇게. 기반 시설 뭔데? 오, 도로, 뭐 공원 이런 것들, 하천 이런 것들 다 기반 시설입니다. 이런 것들 네, 이거 용어도 알아야 돼. 봐보세요. 설치란 말, 정비란 말, 계량이란 말, 이거 정확하게 세 가지를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이것도 제한할 수 있고, 지가 뭐냐? 지구단위 개구역 지정화 변경, 지구단위 수 변경. 산이 뭐냐? 산업통 개발 증류 지정화 변경. 대체 뭐냐? 이미 지정된 용도주가 있는데,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제한을 바로 지구단위를 만들어서, 지구단위를 만들어서 대체하자. 대체하자. 그리고 이 용도를 폐지하자. 이런 내용의 제안도 할 수 있어요. 이걸 대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네 가지만 제안할 수 있는데, 제안서 낼 때는 어디에다 해달라고 제안서 낼 거 아닙니까? 하늘에다 한 게 아니라 땅에다 해달라고 제안서 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땅을 준비해서 여기다 좀 해주세요라고 이반 제안하죠. 이때 땅, 집것도 아닌데 남의 땅도 막 해달라고 속 터져버리죠. 그래서 그 대상 토지 면적에 이것은 여기 뭐 공원한테 설치해주세요, 뭐 광 이런 것들은 바로 그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세를 통해받아야 되죠. 근데 여기 국가 땅 있다, 지자체 땅 있다, 국유지, 공유에 있다, 사유지가 있다면 국공지 포함해서 5분의 4를 계산합니까? 이거 제하고 사유지만 가지고 5분의 4입니까? 그래, 그래. 국토개법은 제해. 무슨 법은 포함한다고 그랬어? 그렇죠. 국토개법은 국공지 면적, 도면적 계산할 때 제해. 도시개발법은 포함. 그래서 국외 도포. 암기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국외 도포. 아니면 이렇게 하면 힘들면 국제도포. 이렇게. 이게 더 빠르죠. 국토개법은 제해. 도시개발법은 포함. 국제도포. 국제도포. 이렇게 좀 머릿속에다 넣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 세 가지. 이것은 얼마의 동사 필요하냐? 이것은 3분의 1, 3분의 1. 그래서 5, 4, 3이. 세 가지는 3이 하나만 5, 4. 이걸 가지고 몇 번 출제했으니까 수치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1번. 그래서 기가 나왔기 때문에 5분의 4지 4분의 3은 틀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국공유를 포함했다 이것도 틀렸죠. 두 가지인데 포함을 제해 5분의 4를 4분의 3을 5분의 4 이렇게 그래야 정확한 내용으로 맞습니다. 수정해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렇게 만약 이 제안서를 하게 될 때 제안서에다가 제안하는 설명서 도시공약 설명서하고 도면인 도시군각 도서를 만들어서 첨부하고 동의서 첨부했는데 이때 제안서가 들어가면 이반권자는 제안일로부터 며칠 내에 반입을 결정사유냐 45일 바쁘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일에 하나여 30일 연장해서 알려준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 그 건을 이반하고 결정해 나갈 때 반입해줄까 말 것인가 고민되면 이반권자께서는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 내 시도사 시장수는 지방도시 내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만약 그 건을 반영해서 이반 결정해 나간다고 가정한다면 그때 들어가는 비용은 이반을 제한자에게 전불리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보세요. 이 산업유통개발중구, 이 산업유통개발중구를 뭐 하려고 이거 지정을 제한하느냐. 이 산업개발중구라는 것은 바로 공업기능 뜻이 그래. 공업기능은 공업기능 하면 공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장. 그리고 유통 물류기능 이런 것들을 집중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된 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안을 했던 친구가 내가 공장을 좀 짓려고 하는데 이 주가 필요합니다. 그때 공장을 자기가 이거 지정해가지고 행정에서 지정해주면 자기 혼자 공장 가동 자기 혼자 써먹습니까? 고용 창출도 있고 그러니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국가 경제에 도움이니까 이건 인정하는 겁니다. 나라에서, 법에서. 그래서 이 산업유통개발지구 지정을 제안을 할 때 아무데다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고 바로 땅을 준비할 때, 이렇게 땅을 준비할 때에 여기가 계획관리라든가 생산관리라든가 아니면 자연 녹지 있는 땅에서 준비 갖고 가야 돼요. 그때 너무 적게 해달라고 하면 속 터지고 안 되니까 최하가 1만 정도 이상. 최고 너무 크면 또 안 되니까 3만 정도 미만으로 준비해서 오는데 그 땅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만 이 전체 면적, 예컨대 지금 이 제안서가 들어왔는데 여기다 해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 땅이 다 계획관리면 괜찮은데 계획관리기 일부 이렇게 있고
또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 기타 그러면 채산도 계획관리기 전체 면적 50% 이상은 돼야 된다. 알겠죠? 얼마요? 50% 이상.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 봐보세요. 원래 계상 여기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 기타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미 봐봐. 여기 공장 이렇게 했는데 공장 있는데 여기 봐보세요. 계획관리지역에 공장 있는데 이걸 더 증축하려고 그래. 공장이 너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여기 증축하려고 그래. 근데 여기는 다 막혀가지고 바다로 막혀버렸다면 다 막혀버려서 도로 같은 뭐 하층 같은 거 다 막혀가지고 또 뭐 다른 공장이 막 막혀가지고 더 이상 확장할 데가 없어. 딱 확장할 수 있는 땅을 여기 보니까 생산 보존 관리적 땅이 좀 있고 아니면 농림적 땅이 있을 게. 그랬을 때는 바로 이 부분을 좀 포함해서 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알겠죠? 이렇게 그래 그때는 바로 제안을 할 수 있다. 보전 관리죠. 농림적 포함해서 좀 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바로 4번, 5번은 4번 가볍게 이런 거예요. 봐봐요. 여기 봐보세요. 4번 이거예요. 여기 도시군관리기 이렇게 보니까 하위계획이잖아요. 하위계획이라고 해서 야 기본계획을 꼭 만든 후에 너 만들어야 한다. 이거 만들고 나서 너 만들어야 한다 이게 아니고 이건 정책계획서거든. 그래서 정책계획서 정책서 만들 때 그 정책을 바로 구현해나가고자 할 필요가 있으면 함께 입안할 수도 있다. 이거 만들 때 함께 할 수 있다. 이따가 중요해. 그 다음 5번이요. 그 여기 도시군관으로 용용용 기사집을 결정해서 국토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아까 이 도시랑 봐보세요. 도시는 특광, 특특, 시를 말하고 군은 8대 있는 군이라 말해서 대한민국 국토는 특, 광이 6개 있잖아요. 광이. 광 6개 있죠. 광. 광, 광, 광. 이렇게 6개 있어. 특광, 또 세종 특별자치, 제주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8도에 있는 시군.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 대한민국 국토는 특광, 특특, 시군으로 모자이크 되어 있어. 여기서 빠진 땅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소에 대하여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계로 만들 때에 어떻습니까? 바로 도로 같은 거 기반설 연결할 때에 여기 바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연결될 때에 끊겨버려야 되겠어? 연결성 확보해야 되겠어? 연결성 확보해야 국토가 원만하게 관리되겠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5번 도시군가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설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농촌 사천 5천 지역 인구밀도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바로 차등을 더 입안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 연계가 되도록 입안한다. 이 지역적 특성이 서로 다르니까 바로 차등을 더 입안 그것도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이것은 43조부터 63조까지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기인데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1번 앞에 딱 기득권 보호 이렇게 써놓으세요. 기득권 보호. 그래 이 도시 군가로 결제하는 게 용용용 기사지 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딱 입안에서 결정 고시하죠. 이때 어느 장소에다가 여기 봐보세요. 이 땅이 지금 원래 이 땅이 제 2종 이 땅이 원래 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어요. 제 2종 일반 주거지역 땅은 법적으로 5층 이상의 건축물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이 2종이기에 적법자 허가 등을 받아서 건축물을 5층짜리에 건축하였다라고 허가 받아서 공사에 착수했어요. 착수했는데 이 용도적을 지금 착수했는데 착수한 자가 있는데 1층 공사 들어갔습니다. 적법하게. 그런데 이 일대를 제2종 일반 주거에서 용도적을 변경 고시해버렸네요. 바로 제1종 일반 주거로 뭐 이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1종 일반주로 변경을 하면 1종 일반주거지 어떻습니까? 5층짜리 함부로 건축 못하는 겁니다. 4층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변경 결정고시할 때 뭘로 하느냐? 도시군가로 입안해서 변경 결정고시합니다. 그래야 바로 용도에 바뀌거든요.
이렇게 결정 고시가 있었다. 그랬을 때 이 친구는 결정 고시와 관계없이 그냥 허가를 받아서 이미 착수한 자니까 계속하면 돼요. 갖다 놔 이렇게 이 공사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관할 특강 특특시험사한테 가서 신고할 필요도 없어요. 합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도시 분가로 결정하게 돼 있는 내용 중 여기 용도구 있잖아요. 용도구 중 시수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시수만. 뭔만요? 시수. 그래 이 땅이 지금 원래 여기 봐보세요. 이 땅이 지금 제2종 일반 주거지 있어. 아까 이거 1종으로 바꾼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게 바로 5층짜리 주택을 신축하더라고. 지금 신축을 받아서 2종 일반 주거지에서 이 친구가 이미 들어갔습니다. A라는 사람. 들어갔는데 여기가 아직 기반설도 제대로 구축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 행정관청에서 보았을 때 아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 물질산 시가 예상된다. 다음에 이걸 계획적 단계로 개발을 해야겠다. 그래서 일단 5년 이상 20년을 보면서 시가를 좀 유보 조치해야겠다. 그럴 때 이유했다. 바로 시가와 조정기다라고 더 결정고시할 수 있어요. 이런 절차 거쳐서 알겠죠? 결정고시하면 시가와 조정으로 딱 오늘 결정고시해버렸다. 시가와 조정으로 딱 결정고시해버렸다. 도시군가로 결정고시하면 어떻습니까? 지정되면 고시하면 바로 이 지정되면 고시가 있으면 효력 발생해서 시가와 조정으로 묶여버리죠. 이때 이 결정 고시가 있었다. 아까 이 친구 적법에 공사에 착수했다. 이 친구 막 아무런 조치 없이 이 도시 군가의 결정과 관계없이 계속 그 공사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아무런 조치 없이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이 친구 다시 가서 허가받아야 계속 할 수 있다 아니면 신고하면 된다. 다시 허가, 여기 허가받으면 된다. 신고해야 된다. 그래 그래 여기 봐봐요. 이 시가와 조정가에서는 원래 주택의 신축 금지되어 있어 법적으로. 근데 이건 기득권 포받아서 이 구역을 지정 고시할 당시 이미 허가 등을 받아서 착수한 자니까 별도로 가서 허가받는 일도 없고 뭐만 하면 되냐? 신고. 몇 개월 내에 이렇게 결정 고시하고 나서 늦어도 3개월 내에 신고하고 개소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중에 뭐하고 한다고? 신고. 또 허가받아야 된다. 신고합니다. 신고. 몇 개월 내에요? 3개월. 그런 장소가 수산자 목적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하는 도시군관리 결정 당시 승인을 받아 승자 앞에 있다 허가도 좋아. 허가라든가 승인 같은 것을 받아서 그 말이에요. 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가 나와야 돼.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틀렸어. 신고 없이 그 말을 지워버리고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오늘 결정하셨다는 그날부터 3개월을 신고해야 그 말이에요. 신고해야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해되죠? 중요하니까 알아요. 그러면 이 기득권 보호가 또 중요한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옆에 또 상고패가 이렇게 써놔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오늘 지정고시했다. 이렇게 지정고시했다. 또 정비법상 정비사발라고 이렇게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했다. 근데 그 장소에서 이미 지정고시할 당시 이미 공사에 이렇게 허가 등을 받아 착수한 자가 있다. 착수한 자들 그걸 전제하고 그네들 기득권 보호받아서 개소할 수 있는데 이 장소에서는 역시 신고하고 개소할 수 있죠. 개소할 때 며칠 이내에 신고하면 돼요. 여기는 30일 알겠죠. 며칠 30일. 그래서 시수구역은 3개월인데 도시 개발구역하고 정비구역은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들어갈 수 있다. 신고하고 개소할 수 있고 알았어요. 그게 중요하고 이제 나머지 2번 이 2번 보면 도시적 축소 그다 도시적 축소에 따른 용도적 변경 그다 줄 거예요. 이건 경미한 상업 변경 이렇게 써놔. 경미한 상업 변경이니까 그때는 도시 공간을 위반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지방 의회를 법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 이거 두 번 나왔으니까 그대로 좀 봐두시고 그다음에 맞고 3번 이방권자가 도시 군가의 결정을 해제하려고 한다. 결정을 해제하려고 한다. 해제했다. 포인트 잡아요. 이미 결정했던 장소 해제하려고 할 때는 도시 군가익을 해제하려고 한 계획을 위반할 때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부터 실시 안 틀렸어. 환경성 실시 그 말 갈피쳐버리고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어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해제했다. 체크하고요.
그래, 이미 결정했던 장소를 없애버리려고 그래. 그때 해제할 때는 굳이 기초사를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봐보세요. 기초사에다가 포함해서 함께 하는 것이 환경성토, 그리고 토지 적성평가, 그리고 재취약성 분석. 그래서 이 세 가지 자체가 깡그리 생략되는 거예요. 왜? 기초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초사를 하자면 기초사에다 포함해서 아울러 하게 되는 이 세 가지도 동시에 다 생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틀린 것이고요. 4번. 4번은 국장은 그 말 쳐버려요. 국장은 쳐버리고 이 도시군가에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도시군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하고 도시군가획은 도시는 아까 다섯 개 군 하나 있었죠. 이쪽 대장들이 자기 도시에 있는 거 군에 있는 거 5년마다 다 당선 검토해서 다시 정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국장이 틀렸어. 국장. 국장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특관 특특시장수가. 국장 쉬어버리고 특관 특특시장수 이렇게. 5년마다 도시 군가에다 줄 것이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한다. 누가 한다고요? 국장. 그 틀렸어. 특관 특특시장수 됐죠. 5번. 5번은 다음 날 지불해. 의 다음 날 지불해요. 이 도시 군관리계획을 용용용 기사집을 결정했다 그러면 그 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 지용되면을 고시 한 날부터. 알겠죠? 의 다음 날 지우시고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은 67조부터 68조에 있어요. 기본서. 용도적이다. 틀린 그렇게 돼 있죠?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자, 이야기 보세요. 우리가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원래 국토가 이렇게 생겼지만 변형했습니다. 국토가 있다. 국토는 크게 국토 계획 및 이런 법률에 따라 사용도 구분시한다.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본지.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미지정적도 있다. 이런 거 했잖아요. 자, 이때 이 관리적 있는 땅에다가 오늘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관리적 있는 산에다가 보전산지다라고 딱 증오시하면 산지관리법상 산청에 증오시하는데 이렇게 보시하면 이 땅은 이제 완전히 용도 뒤집어지죠. 여기 봐보세요. 관리지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되냐. 이거 보전이라고 정했으니까 보전산지 보전산지다라고 정하면 이 땅은 이제 고시할 때 농림지이다라고 고시하면 농림지이 되어버리고 고시할 때 자연보전이다라고 하면 자연보전이 되는 거죠. 또 여기 관리자가 있는 농지 조성해가지고 오늘 여기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이다라고 딱 정하시면 이 용도적도 뒤집어져 버리죠. 관리자가 아니라 농림지로 바로 결정고시하면 되죠. 이렇게 알겠죠. 이런 상태에서 다음에 이제 이 농림지역이 됐다든가 자연보전이 됐는데 이 보전산지를 해제했다 근다고 해서 이것이 원점 돌아갈 리는 없어요. 알겠죠. 원점 돌아갈 리 없고 그냥 농자 그대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본다 그 말치 그리고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그래 관리지역에 있는 산림 중 산지가법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 해제된다. 보전산지가 해제했다 해서 그 보전산지로 지정을 하기 이전에 용도지로 다시 환원 하는 건 환원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우리 기본서 68쪽에 나온대요. 여기 봐봐요. 이런 거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하려고 여기 봐봐요. 개발하려고 다른 법률에 따라 특 지정고시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자동적으로 개발용도적인 도시로 결정고시하면 된다고 했죠. 최소한도 5개 플러스 6개까지 떠올라야 돼. 수험생이라면. 그게 뭐냐. 머리짜 따가지고 우리가 공부했잖아. 항토공 생각나요? 어토공. 아직 생각 안 나는데 그러면 열심히 안 살았다는 거예요. 수험생으로서. 알겠죠? 수험생이 아니고 그냥 그러시면 되죠. 자, 이 공부를 한 것도 절박해 합니다. 절박해. 나 이게 정말 꼭 따야 돼. 자존심도 있고 왜 한번 내가 도전했으니까
자존심도 있고 그래. 또 우리 가족의 대표로서 내가 지금 하고 있어. 우리 가족의 구성도 지금 주변 사람 다 알렸을 건데 내가 떨어지면 얼마나 쪽팔리겠냐. 어? 나 하나로 인해서. 이런 뭐가 생각이 있어야 힘들 때 다시 힘이 생길 거 아닙니까? 자존심 생 그래.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래. 항도공, 어도공, 그 다음에 국일도산. 그 다음에 농공단 절대 아니다. 준산업단지도 아니다. 그 다음에 택지, 전원. 그래. 바로 도시. 그리고 여기 수송면체 이런 게 떠오르면 좋겠어요. 그래, 항망법에 따라 항망으로서 도시가 연접해 있는 공유소만은 도시로 결정고시관이 되고, 어항법에 의한 어항으로서 도시가 연접해 있는 공유소만은 도시로 결정고시관이 되고, 산업입지및 개발한 범위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로 결정고시관이 된다. 택지발 청소에 따라 택지발로 지정고시했다. 여기 봐보세요. 여기에다가 오늘 택지발 주거다라고 증거시켰어요. 이 땅이 지금 관리적이잖아요. 택지발 주거다라고 딱 증거시하면 이 빨간 부분은 뒤집어져 버리죠. 관리적이 아니라 뭐가 되어버려요? 도시로 바뀐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런 건 다 마찬가지죠. 전원개발 촉점에 따라 전원개발 사업구이다. 뭐 이렇게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구이다라고 하더라도 도시로 결정을 간주 되죠. 다만 비도시에 있는 취락주구인 땅이 있는데 그때 칠학주로 지정된 여기 땅이 있다. 여기 있다 도시발굽이다라고 지정했을 때는 도시가 되는 거 아니다. 이걸 공부했어요. 그래 일단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서 그래. 이런 거 했는데 여기에서 도시개발 사업도 하지 않고 어떤 여기 택지개발 사업도 하지 않았다. 택지개발 사업도 하지 않고 이걸 해지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사업도 하지도 못하고 여기서 해지시켰다 그러면 종전은 모습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이 택지발 주구 이전은 용도로 다시 환원되니까 관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택지발 사업이라는 공사가 완료돼서 개발 사업이 완료돼가지고 해지했다. 그러면 종료모습 사라졌으니까 이 구역, 이 지구 지정 이전은 상태로 환원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들은 그런 규정이 있지만 그거 보전산지, 그 다음에 농업, 지능제 이런 것들은 바로 환원되어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1번 맞고 3번 맞고 4번 맞죠. 도시 농도지역을 다시 세 용도로 나누어 지정할 때도 도시 공간을 결정해야 돼. 무슨 말이냐. 여기 이렇게 도시적이다라고 이 땅에 따라 지정해요. 이렇게 도시적이다라고 용도 지정할 때 무슨 경우로 결정해서 해요? 도시 공간으로 결정해서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땅을 또 세 번 지정하죠. 주거적이다, 상업적이다, 공업적이다, 녹지다라고 세부 지정할 때도 무슨 개로 이렇게 해요? 도시 군관리. 그래서 맞다. 5번. 이 공유수민인 바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 따라 체크해요. 다르면은 다 매립하고 나서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 군관으로 결정해서 지정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같으면 공유수민 매립 목적 이와 이웃하고 용도지역과 같으면 별도의 도시 군관리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 준공구역은 그 준공일로부터 이와 이웃하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걸 본다. 다만 이 경우 특강 특특시장에서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5번 문제 67하고 68페이지를 집에 가서 꼭 파셔야 돼요. 거기서 3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6번. 6번도 꼭 시험에 나오는데 91페이지 있거든요. 이 문제는 하나의 응용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은 페이지를 가서 파버려야 돼. 알겠죠? 91페이지 그 용적률 최단도를 머릿속에다 딱 깨뜨리고 계셔야 됩니다. 용적률 최단도가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 순으로 나열한 게 이렇게 돼 있죠. 그때 기역은 얼마입니까? 300. 니은은 250. 디귿은 100. 생산녹지는 80이죠. 자, 근데 이 네 개만 딸랑 외워가지고는 답 없어요. 여기 보십시다. 이 도시역은 이렇게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역 있잖아요. 주, 상, 공, 녹이 있어. 주거적 다시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 준 주거적 있죠? 이때 용적률 최단도 관련해서 주거적 중 일종 전용 주거적 최단도가 얼마냐? 100, 일종이니까. 거기다
플러스 50 하면 됐죠? 그래서 100, 150, 200, 250, 300 이렇게. 우리 준 주거지역은 5자니까 500. 그 다음에 상업적이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중심 상업적, 일반 상업적, 그 다음에 유통 상업적, 그 다음에 근리 상업적. 중, 일, 유, 군.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 중심 상업 노른자리에요. 그래서 땅값이 비싸. 그래서 용적률이 아주 높아. 6,500. 그리고 이걸 기준해서 마이너스 200사 하면 되죠. 그래서 1,500이니까 1,300. 그 다음에 또 200 빼면 1,100. 200 빼면 900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공업적. 전용 공업적, 일반 공업적, 준 공업적. 이것은 전용 공업적이 300이 플러스 50 하면 되죠. 녹지적.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인데 보존 녹지만 80% 이하이고 생자 생산 빽빽이라고 했죠. 생각나요? 그 다음에 관리적이 세 가지 있죠. 보존 관리, 생산 관리, 계획 관리 있죠. 보존 관리하고 생산 관리하고 롱렘자하고 자연 보존 지역은 다 얼마예요? 80, 80, 80, 80 이하죠. 계획 과정 얼마일까? 100. 계획 과정 별도로 암기하라고 그랬죠. 계사배, 계사배. 건폐는 40, 용률은 80이야. 그렇죠? 그래, 여기 봐보세요. 도시역 밖의 비도시역은 건폐는 20, 용률은 80이잖아요? 근데 계획과정만 건폐이 40, 용률은 100이다. 계사배, 계사배. 나머지는 20, 80이다. 이렇게 머릿속에다 암기하세요. 자, 그래, 이제 금방 했던, 이게 함께 나옵니다. 이제 금방 했던 수치가. 여러분은 필히 암기해야 돼, 집에 가서. 자, 7번. 7번은 98쪽부터 105쪽까지 있는데 용도주구 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이 틀렸어. 1번은 자연 그 두 자만 지워버려. 자연을 이렇게. 그래, 자연 경관축 할 때 자연만 지우고 특화 경관축 이렇게. 1번의 내용이 틀렸으니까. 거기에 보면 이 우리 뭐 어떤 도시지역 있다든가 어떤 A라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보면 다 하천이 있어, 하천. 산에서 내려온 하천 있죠? 그 하천 주변 너무 화려하잖아요. 그쵸? 그 지역에 그 장소 이렇게 편해. 수계의 수변. 숫자가 물 숫자, 계자가 계곡 격자. 그래서 물이 흐르는 계곡의 주변, 수변이라고 하죠. 너무 그 환경이 특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특별한 환경 할 때 그 말 중에 특별한 환경 그따 포인트 잡아봐. 특별한 환경 그 말에다 체크해. 핵심이 있어요. 특별한 할 때 거기에서 포인트 잡아라고. 시험장에서 그걸 잡아요. 여기서 이렇게 봐봐요. 이것도 딱 줄고 쉬고, 오, 일단 경관하고 마지막에 주고 나오니까 경관증이지. 경관증인데 여기에 특별한 게 있다. 오, 이게 뭘까? 오, 특자 따와서 환을 그냥 화로 해버리자. 특화 이렇게 하면 시험장에서 금방 잡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특화 경관증이다 이렇게. 자연 경관증이라는 것은 바로 저 산지 구릉지 같은 자연의 경관을 보호하고 육성해 나갈, 그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형성하고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2번 꼭 읽어두셔요. 역사문화 환경 보호주랑 그따 치고 가다가 역사문화적으로 할 때 역사문화에 딱 네모 치고 밑에 딱 환경 써버려요. 그래서 역사문화 환경 딱 하고 밑에 보호 동그라미 치고 마지막 치고 맞구나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3번 시도사하고 대도시장은 지네들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조례로 그따 포인트 잡아. 도시 공격적으로 시도사는 시도의 도시 공격적으로, 대도시는 대도시 도시 공격적으로, 경관주구는 추가 세분 지정할 수 있어요. 특화 경관주는 세분 지정할 수 있고 중요시설은 보조하고 특정 용도 제한주는 세분 지정할 수 있다. 이걸 약자로 경중특 이렇게 암기해야 돼. 경중특. 경중특은 조례에다 포인트 잡고 조례로 세분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이 일반 공업지역에 지정된 복합 용도 지구에서는 아파트, 단란점, 안마수, 노유자 시설 건축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복합 용도지구가 시험에 나올 건데 복합 용도지구는 세 가지 용도에 따라 지정할 수 있어. 밑에 떠서 봐. 위로 올려쳐서 11개. 일반 주거적 여기요. 일반 주거적. 일반 주거적하고 일반 주거적하고 일반 공업적. 일반 공업적하고 그 다음에 계획과정. 여기 따면 지정할 수 있어요. 알겠죠? 11개. 일반 주거적, 일반 공업적, 계획과정 따면 지정할 수 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5번. 고도주구가 지정되면
도시 군각이 있다 포인트 잡아요. 도시 군각 조례하면 틀리고 도시 군각으로 제한 높이를 초과했다도 하면 없다 땡을 세 가지인데 도시 군관리계획 초과 없다 미달하면 틀리고 있다면 틀리겠어요. 도시 군계획실에 틀리고 8번. 8번은 153쪽부터 164쪽까지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2번이 틀렸는데요. 2번은 도시역 여적을 지구단위로 지정하려는 경우 연립주택의 건설기 포함되는 경우에는 연립주택 위에 또 아파트 써봐요.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건설기 포함됐을 때는 그 토지 면적이 원칙으로 30만이야. 30만. 얼마다고요? 30만. 그래 30만 이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기를 포함해서 지정한다 해도 그 저기 저 수도권 정비 계획보다는 자연보호종군이 저 팔담대 상류 쪽에 있는 그 일대다든가 아니면 초등학교 문제가 그 해결되어진 상태라면 그냥 10만만 있어도 찍어도 돼요. 그리고 아파트 옆대 건설 계획 없이 그냥 찍을 때는 3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건 크게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고요. 1번은 꼭 알아셔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로부터 몇 년에 지구단위 결정고시 하느냐? 3년. 그렇지 않으면 3년이 된 날 단말에 그 구역의 결정을 효력을 기댄다. 2, 3번. 시장 또는 군수는 자연 칠합주의 전부 리비대하여 지구단위를 지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거기 자연 칠합주에 따라 줄 것이고 용도주라고 써. 그래 용도주가 9개 있잖아요. 경고, 방방, 고치기, 특보 이렇게 용도주라고 한다면 거기다 그 장소 일부 전부 다 지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이 기준은 다 국장이 정하고 5번 이 정비역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났다. 그 10년 동안 합쳐 그래 이걸 정택 10년 이렇게 써놔요. 정택 10년 그래 여기 정비역이 있는데 또 택지발주가 있는데 정비관 안에서 정비사업이 끝났다. 택지발주가 해서 택지발사업이 끝났다. 그리고 10년 지났다. 그러면 의무로 여기다 지구단위로 지정해야 되죠. 그래서 바로 맞습니다. 하이한다. 10년 지나면 하이한다. 그 장소 두 가지가 있다. 정택 10년. 그래 의무적 지정 대상자 1번에서 하이한다 했다 줄 것이 5번. 5번에서 하이한다. 마지막에 하이한다. 의무적이죠. 하이한다. 지구단위 용어가 좀 맞지 않잖아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할 때, 계획으로 할 때, 구역으로. 구역이 빠져서 구역. 구역을 좀 넣어주세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지구단위로 지정해야 한다. 여기다 딱 줄 것이고, 이것으로 의무제라 하는데, 이제 금방 했다시피. 1. 정택 10년. 암기법. 2. 시공. 에서 해제 그렇죠. 30만 용태 이상 이렇게만 해도 알아먹어야지. 그 다음에 녹에서 녹지기죠. 녹에서 녹지기 땅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변경 주상으로 변경 근데 그 면적이 얼마냐 바로 30만 용태 이상이다. 이렇게 딱 암기법 해가지고 외워야 돼요. 이럴 때 의무로 지정해야 된다. 정택 10년 시가와 조정의 세제 공원의 세제 이거죠. 시공의 세제된 지역 중 30만 중대 이상이 의무적 미만 유미죠. 그 다음에 녹진 땅이 개발 가능한 주거지로 변경 사업적 변경 공업적 변경했는데 그 면적이 30만 중대 이상이 의무적 미만 유미죠. 이걸 달달다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9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는데 9번은 120페이지 있어요. 기반시설과 그 연결이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틀렸어. 하수도 그거 체크해. 하수도만 딱 잘라가지고 환경기초시설이다. 1번에 하수도 그 말 네모 쳐가지고 환경기초시설이다. 환경기초시설 5개밖에 안 되는데 암기라고 그랬죠. 거기 보면 5번 나왔어. 5번에 바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이제 금방 그 옆에다 써봐요. 5번 옆에다가 하수도를 거기다 써. 하수도. 하수도 있고 또 씁니다. 폐차장. 폐차장. 또 하나 씁니다. 수질오염방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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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5개 달달달 외우셔. 5개.
그 정도 보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번 쉬었다 하겠습니다.